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연구위원 모시고 은행업종 실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발표됐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먼저 차트를 보시면 네. 신한지주, KB,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5대 이제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네. 이게 이제 단위는 10억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총 3조 3천억 정도 이익이 났으니까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0.4%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 기대치 대비 대부분 한 10%포인트 이상의 사실 좀 초과 달성한 부분들이고요. 예, 더군다나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은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출 성장이 지속되었고요. 여기에 한진중공업 같은 이런 대기업의 충당금 환입이 좀 있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의 비정상적인 요인도 좀 있었고요. 특히 IB 쪽, 자산관리 쪽의 이익을 많이 실현하면서 은행들의 이익이 조금씩 이제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으로 쪽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순이자 마진보다는 이제 IB 쪽의 수익이 좀 커지는. 네, 조금씩 커지고요. 특히 또 해외 쪽도 좀 커지고요. 그래서 탈은행화랄까요? 이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렇죠. 주가들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관이나 개인들 모두 이번 실적 이후에 전후에 은행주가 좀 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많이 순매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중요한 이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신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이런 상품을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에 이제 새로 제시를 하도록 했거든요. 코픽스는 그전부터 사용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코픽스라는 거는 이제 은행의 평균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대출의 기준금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과거에는 이 잔액 코픽스가 있는데 이 잔액 코픽스는 그 요구불 예금이 빠진 정기 예금과 은행채 이런 자금 조달을 가중 평균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거는 뭐냐면 요구불 예금까지 넣는 겁니다. 그럼 요구불 예금은 이제 평균 조달 금리가 낮다 보니까 신잔액 코픽스는 잔액 코픽스에 비해서 대략 한 30bp 이상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액 코픽스를 또는 다른 대출 금리를 신잔액으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해 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잔액 기준으로는 최대 30bp 이상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이미 예정돼 있던 뉴스 아닙니까? 예, 예.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고 그게 그다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30bp를 낮은 금리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95%가 기존 고객이고요. 신규 고객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신규는 LTV, DSR 규제 때문에 대출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채 능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LTV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대출자들은 LTV 60% 70%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 코피스, 신잔액 코피스를 바꾸게 되면은 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대출 회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입해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러니까 실질적 효과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 그래서 이거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신잔액 코픽스로 변경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TV, DSR에 대한 규제를 이거를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의 대출자가 얼마든지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 신잔액 코픽스의 도입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은행 내에 상품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타사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사로 전환이 가능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LTV DSR 규제를 이것을 유예해 주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타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예, 마케팅을 해서 대출을 뺏어올 수 있겠죠. 예, 이제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존 은행끼리라면 어차피 뺏고 뺏기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 경쟁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봐주면서 적당히 이루어질 텐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3의 인터넷 은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쪽에서는 이 시장을 진입해서 시장을 빼앗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지금 한 500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 대출을 뺏고 뺏는 경쟁이 인터넷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 은행이나 핀테크사도 지금 이제 그 대출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 촉진을 통해서 예,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여기 소비자 편익이 향상인데 이자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의 컨셉으로도 맞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인터넷 은행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오픈뱅킹이라는 제도가 이미 검토가 되었고 12월에 이제 전부 도입이 됩니다. 오픈뱅킹은 뭐예요? 뭐냐면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진료 차트가 있잖아요. 그걸 병원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사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병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해서 일정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만한 공간에다 그것을 다 이제 모으는 겁니다. 예, 그러면 A은행, B은행, C은행에 있는 이 대출 자금 또는 예금 자금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다 모아서 일종의 종합 가계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항상 반대급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보완을 통해서 해결하냐가 또 하나의 이제 과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그것을 맡기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다라면 이 회사는 이 정보를 이 고객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이 고객 정보에 맞는 더 싼 대출 상품, 예, 더 좋은 예, 뭐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예, 어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예, AI를 통해서 핀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금 산업의 발전,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예. 그래요. 뭐 그 예. 효율성을 그 이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 가장 큰 반대의 급부는 부작용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되면은 뭐 다행스러운데, 예, 문제는 뭐냐면. 기계화되면 이제. 예, 다 기계화되면은 결국에는 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대출 상담을 하는 대출 모집인, 그 다음에 카드 모집인,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예. 또 명함 찍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정부의 정책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예. 그건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저기 그 금융 환경이 변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럼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데는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예. 예. 인터넷 은행인데요.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그 고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고객. 그 은행이 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는 1,100만 명 정도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들이 대부분 특히나 이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30대, 40대 고객을 많이 확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이제 카카오은행 이런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점유율 보시면 예, 뭐 거의 이제 3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내놓게 되면 거의 대부분 30% 이상의 아주 뭐 절판되는 아주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그런 트렌드에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핀테크 시장, 인터넷 은행의 시장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했냐 이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금융회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3천만 명 이상의 금융 고객이 거기에 있고요. 그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 뭐 인터넷 은행까지도 진출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제 그 자본 규모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하나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업 모델이 얼만큼 수익성이 있냐, 다시 말하면 ROIC가 얼마나 투자들한테 예, 얼만큼 신뢰를 줄 수 있냐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는 지금 레코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자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금융 환경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은행들에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면 그럼 기존 은행들은 또 다른 사업 영역들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키움증권이 예, 온라인 증권을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브로커 시장을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프라인 증권사들이 대부분 IB 자산관리 쪽으로 또는 PI 쪽으로 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프라인 은행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눠서 오프라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시중 은행들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IB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점에 오는 인력들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점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곡소리 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구조조정 비용으로 연말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회성 비용도 털어야 되고 그런 식이 될 거고요. 조금은 좀 저기 그 수익성에는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그거를 탈바꿈을 잘하는 은행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은행이 좀 약간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건 탈바꿈을 잘하는 은행이 신한지주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지금 최근에 계속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차트 보시면 이게 IB 부분하고 이게 이제 글로벌 부분인데 예, 거의 3천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하면은 거의 1년 전 대비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이익이 성장했고요. 이 IB와 이 글로벌 부분이 전체 이익의 거의 3분의 1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 3년만 더 지나면 아마 절반 가까이가 이런 쪽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회사들은 좀 다른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